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그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Q&A를 오늘 진행해 볼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와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만날 생각 있습니다. 뭐 무슨 뭘로 만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여러분들께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도 저희 방송 집이 되게 넓고 좋으시던데 혹시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예, 조금 실례긴 하지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장님입니다. 방에서 앞구르기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 많이 드셨나요? 주량이랑 무슨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예전에는 원래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 카메라를 왜 굳이 두 대를 내가 설치한 거지? 네, 돌아가면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고 그냥 보통 사람의 양? 근데 원래 제가 빨리 먹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진짜 빨리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밖에서 알아보는 팬 있었어요. 밖에서 알아보는 팬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최근엔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턱별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예, 인사하시고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 달성 시 계획한 영상이나 이벤트 있나요?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면 구독자와의 1대1 만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예, 같이 뭐 밥 먹는 거죠. 예, 영상 찍고. 먹방에 쓰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5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형 누나 또는 동생이 있나요? 저는 형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살 잘 안 찌는 체질이신가요? 아니면 운동하세요? 저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기도 하고요. 집에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버피 테스트라고 아시나요?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거나 갓 입문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이거는 근데 너무 답변이 길어져서.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아직 구독자 뭐 4만 명밖에 안 되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좀 그런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뭐 한 10만 정도 넘어가면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런 거,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제가 하는 말이 좀 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트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당신이 태어나게 된 계기는? 이상형. 저 이상형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형은 말 그대로 뭐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이상형 일단 솔직한 답변입니다. DJ는 독학하셨나요? DJ는 예, 독학했습니다. DJ는 사실 뭐 어디서 배우기도 좀 애매한 그런 거예요. 지금 직업은 BJ랑 유튜브. 저는 이제 BJ라고는 BJ라는 명칭 이제 떼주십시오. 저는 아프리카를 이제 안 하니까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비중이 줄어들게 됐는데 원래 그 전에도 근데 아프리카 라이브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번에 라이브를 하다가 아프리카 그 라이브 시스템이 CPU를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자꾸 렉 걸리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를 안 하게 됐는데 저를 아프리카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프리카는 당분간은 할 예정이 없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에드머 햄채면? 햄채면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먹다 뒤질 뻔했어요 정말. 지금 공식적인 집계로는 저의 햄채면은 7.5입니다. 자료 영상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 때 음악을 시작했나요? 제가 음악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에 좀 반대가 있어서. 원래 뭐 학창시절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혼자 좀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유유연제 못 써요? 현재 저의 섬유유연제는 다우니 그 농축액 있죠? 그거 쓰고 있어요. 팬아트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팬아트가 만약에 뭐 디지털 이미지면은 제 이메일이나 뭐 그런 걸로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종이로 된 거다 그럼 트레저헌터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남구 삼성로 547 BK빌딩 4층 트레저헌터. 뒤에 있는 알록달록한 여행가방 어디서 사셨나요? 너무 이뻐서요. 뭐 크리에이터 직업의 매력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인기 많으셨나요? 저 남고 나왔어요. 여자친구는 몇 명 사귀어 보셨나요? 11명? 12명? 음악을 하실 때 주로 영감은 어디서 많이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음악 할 때 영감은 할멈. 저는 그 곡을 만들 때 어떠한 상황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 상황에 맞는 약간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만드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추더무는 당시 여자친구, 그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드모에게 실버 버튼이란? 조만간 받을 것!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 저 신발 사이즈는 뭐 브랜드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255고 250에서 260 사이 그 정도입니다. 신발 사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슴벌레는 잘 살고 있나요? 지금 이 Q&A 영상을 틈타서 아무튼 이거를 기회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사슴벌레, 애완용 사슴벌레였던 울트라리스크와 드론, 그 두 녀석들은 아주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잘 보살펴줬거든요. 정말 분무기 이거 엄청 얇게 나오는 그 분무기로 맨날 물도 뿌려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피자, 치킨 각각 탑 1, 이거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방송 컨텐츠로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주량이랑 주사가 궁금합니다.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주사는 에드머님의 인생 영화는 터미널, 톰 행크스 주연 터미널. 뽀빡. 에드머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딱히 취미가 없습니다. 저의 일상생활 평소 그 루틴을 말씀드리자면은 일어나요. 일단 아 몰라 이거 귀찮아, 이거 너무 귀찮은 질문이야. 어? 아니다, 일상생활 루틴 알려달라고 질문하지 않았잖아. 옷은 주로 이거 질문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에이랜드를 제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라운드 코너, 그리고 원더플레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는 무신사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키가 어떻게 되나요? 히히! 구독자 애칭은 안정하시나요? 구독자 애칭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모바일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에드머의 애와 아름다울 미의 미를 따서 애미 어떻습니까? 애미. 애미들아. 히히! 먹방이랑 음악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좀 밖에 나가서도 좀 맛집 탐방 이런 것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음악은 EDM도 EDM이지만 제가 좀 이제 프로듀서로서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과 같이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도 이제 작업하고 있는 곡이 있고요. 에드머님 애교가 많은 편이신가요? 일단 저는 뭐 집에서 부모님한테는 애교가 그냥 전혀 없습니다. 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막 여자친구한테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좀 애교가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드머님 귀걸이 어디서 샀나요? 이 귀걸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라이브 할 때도 보면은 이건 일단 그 구독자분께 선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피어싱은 이게 정말 기본 피어싱이거든요. 그냥 피어싱샵 아무데나 가면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는 방에서 뒷구르기 할 수 있나요? 가능하네. 드머님 코 진짜 드머님 거예요? 네, 코는 저는 뭐 성형하지 않았습니다. 성형하면 이게 안 된다며 올라가는 게.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요. 혀 테크닉 좀 보여주세요. 시계가 뭔가요? 쥐샥입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형한테. 시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종교가 뭔가요? 종교는 반지에서도 보이다시피 천주교입니다. 캐톨릭. 중국에서 취재 왔을 때 그냥 취재만 하고 간 거예요? 네, 그럼 취재만 하고 가지 뭐 저랑 키스라도 하고 가겠습니까? 시청자 참여 방송 콘텐츠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 혓. 시청자 참여 방송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자를 초대해서 같이 먹방을 하는 그거 생각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 혓. 유튜브 하면서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하나요? 악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보다 아프리카를 많이 할 때는 진짜 악플이나 뭐 비매너 채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런 걸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뭐 짜증은 나지만 그냥 바로 흘리죠. 저는 바로바로 그 악플 같은 유튜브 댓글 악플은 바로바로 차단하고 있어요. 다시는 제 영상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먹방 영상 중에 친구분들이랑 찍으신 게 있는데 그분들의 근황이 궁금하네요. 둠맛 둠맛 애 둠맛. 거기서 나온 그 음식물 배달원 권맷. 권맷 씨는 지금도 음식물 잘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실업자 친구. 실업자 친구는 지금 취업해서 여기 일본 분께서 질문을 남기신 게 있는데
매일매일 매우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제이팝으로 좋아하는 곡이나 그룹이 있나요? 제이팝은 제가 요즘은 잘 안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그 일본 밴드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창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제목으로 GTO, 한국어로는 반항하지 마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어릴 때 진짜 그거에 제가 미쳐 살았어요. 라르크 엔시엘이라는 그 일본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 노래를 한창 진짜 많이 들었죠. 일본 음식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요?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규동, 라멘, 뭐 스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규동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저는 매일 규동만 먹었어요. 매일매일 일본에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리가투? 영어를 진짜로 유튜브에서 배우셨나요? 영어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스스로 많았기 때문에 혼자 유튜브 뭐 찾아보고 영화 대사 뭐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런 거 좀 따라해보고 하면서 발음도 늘어나고 그리고 생각을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다 생각을 영어로 해보세요. 그럼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건 진짜 경험담이에요. 저랑 결혼할 확률은 몇 퍼? 상황극 할 때 대본을 쓰나 직접 쓰나요? 상황극 할 때 대본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즉석에서 나오는 거고. 에드머님 질문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헛삭스. 작업하는데 영향을 준 음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원래 처음 제가 EDM을 접하게 된 거는 데이빗 게타랑 다프트 펑크였고요. 사실 요즘 제가 가장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아티스트는 미국의 파티 페이버라고 gonna fuck you up. 트랩 장르인데 굉장히 신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집에서 아주 덩실덩실 궁뎅이를 흔들게 될 거라 끝! 편집은 누구 보면서 배운 건가요? 편집은 사실 그냥 저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저의 편집은 약간 저만의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방송 철칙이 있으신가요? 방송은 사실 제 꼴린 대로 합니다. 이게 뭐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뭐 하다 보면 언젠간 철칙이 생기게 되겠죠? 절대 방송에서 이것만큼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거 저녁도 할 수 있고. 아 재채기 진짜 짜증. 갈릭 디핑 소스의 애정도를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하는 일. 아 그만해 질문 좀. 에드머님 정수리 보여주세요. 아 다 했다. 질문 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 전부 해소가 되셨는지요? 웬만하면 전부 다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구독자가 비록 4만 명, 4만 2천 명 그 정도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땡큐. 엥. 사랑해. 끊어주세요 이제. 아 끊어주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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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